자, 하여튼 지겹도록 지금 듣고 있는 반복적인 재료인데 뭐 금융시장은 FX, 그러니까 외환시장은 뭐 러시아 이 전쟁쇼라고 하나요? 둔감해지는 환시 이렇게 되는데 주식시장은 아직 민감합니다. 계속 그 취약한 투자 심리와 수급 구조 이런 변동성만 확대되는 형태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우선은 뭐 요즘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자료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보고 뭐 과연 금리가 올해 7번이다라는 컨센서스에서 3월이 50bp 지금은 이제 50bp 이하로 낮아지긴 했지만은 50bp도 올린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거에 관심을 집중하다가 뭐 러시아를 말씀하셨지만 자 지금 뭐 돈바스 얘기밖에 안 합니다. 어제도 뭐 하루 종일 뭐 기사만 봐도 뭐 돈바스 얘기 뭐 침공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수급은 이제 좀 보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의 부분은 이제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에 대한 테마 그리고 실적이 호전되는 주식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각계전투? 네네 각자도생? 각자도생보다 뭐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되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 올해, 이슈? 뭐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화려하면은 피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망을 가겠다든지. 예. 근데 그게 이제 화려한 테마나 종목 장세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죠. 일부만 그냥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아,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뭐 주도주가 막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한 실적이 좀 좋은 쪽으로 가자라는 뭐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뭐 이슈라고 아까 이제 잠깐 좀 나왔지만 직접 연관성도 없잖아요. 다 어차피 수입해와야 되는 거. 아, 예. 수입해와서 비싸게 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그냥 시장은 그렇게 그냥 매칭을 시키죠. 네. 천연가스 값을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농산물은 식량은 뜁니다. 식량은 그 전부터 뛰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그냥 더 어떻게 보면은 부스팅 하듯이 네. 촉발이 돼가지고 뭐 이 농산물 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는 좀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곡물 관련주도 그것도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죠? 네. 자, 계속 이어가 주시면은. 네. 우선 뭐, 이제 물가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상 미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10%가 넘는 되게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의 에너지랑 뭐 이제 중고차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뭐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나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신차, 완성차의 생산이 차질이 나는 거, 이건 뭐 계속 반복됐던 것 같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수급으로 이제 또 들어가면, 아까, 아까 이제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LNF 관련된 게 좀, 매수 상위가 이제 외국인 기관 또 동행이 같이 왔다. 아까 그 개별 종목으로? 예, 예, 맞습니다. 2차전지 LNF? 예, 예 맞습니다. 아, 네. 뭐, 4분기 실적 호조, 그러니까 연속 2분기 사상 최대를 보였고요. 뭐, NCMA라 그러죠.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가 아까 테슬라, 아니 뭐, LG화학을 통해서 테슬라, 아, 이제 에너지 솔루션인데, 그 테슬라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공장이 생산이 되면서 작년에 5만 톤이었던 규모가 12만 톤, 그리고 23년도에는 20만 톤까지 증가하는데, 소위 말하는 쇼티지다 보니까 뭐 공장을 만드는 대로 이제 매출이 나가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호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됐고요. 거기서 뭐 대외 리스크가 뭐, 몇 년 동안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는 물론 2014년도부터 이제 이 돈바스 지역 한번 가보진 않았지만, 네, 그런 분쟁이나 내전이 있었던 거는 있었죠. 근데 이제 네. 계속 뭐 잠잠해 있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도출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뭐 그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이 뭐 거기에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생산을 줄였다가 늘렸다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예. 뭐 LNF를 비롯해서 나머지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도 공장 잘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그죠? 예. 네. 뭐 어저께 이제 돈바스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한국인 도대체 어떻게 피해를 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예 약간 이제 약간 갈목할 만한 게 뭐 반도체에 대한 특수 가스들이 이제 좀 생산이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차악의 경우는 그것도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몇 번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 태핑을 한번 해봤는데 별 반응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력 회사들인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이미 예전에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발로에 대해서 조금 다양화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제논 가스나 아니면 네온 가스 같은 것들이 이 제철소에서 부산물로 연기가 날 때 포집해서 하는 가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도 이미 국내 생산을 시작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특수가스에 대해서 반도체가 난리가 난 이렇게까지는 할 겁니다. 아, 예. 이미 지난 제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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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안하게 네. 자꾸 말씀드렸어. 네. 뭐 우선은 수급을 이제 좀 더 보면은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는 뭐 종목보다는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양 탄력이 좀 좋은 걸로 보고 있고요. 기관들은 철저히 이익 컨센스 그러니까 이익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 쪽으로 좀 접근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집중됐던 게 보니까 뭐 리오프닝주 최근에 하이브 하이브뿐 아니라 이제 뭐 화장품도 리오프닝 엔터테인먼트, 예, 엔터테인먼트. 뭐 예. 일부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예. 조금 성급한 부분도 없잖아요. 있고 먼저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적 말씀하신 게 이제 맞는 게 이제 실적 상향으로 보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IT라든지 IT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운송 최근에 해운 이쪽이 좀 실적이 상향되고 있고 사실 리오프닝주는 지금 실적은 상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네. 기대감으로 지금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감으로 세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것 같고요. 네. 연기금이 보면은 지금 뭐 16.1%까지 이제 그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목표치가 16.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기대하자 그러면은 네. 뭐 주가가 빠졌을 때는 이제 매수 룸이 생기기 때문에 좀 매수를 들어올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지만 그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거대한 중국이 있고 네. 아시아로 이제 이게 영향이 되느냐 우리나라까지. 네. 그게 이제 포인트이긴 사실 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양회라는 게 또 있죠. 예, 중국은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러시아를 완전히 편들기도 그렇고. 또 미국하고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편들기 어렵지 않나. 정치가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인데 네. 지금은 뭐 중국도 올해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펼치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시진핑에 대한 연임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완화적이고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 대한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서 지금 그냥 생각으로는 이제 크게 관여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할 그렇죠. 수 미국 입장에서도 뭐 거대한 동시에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거라서 저도 잘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국내 로컬 뉴스는 이제 물론 이 대외 얘기들이 자꾸 크다 보니까 국내 이슈들은 좀 덮이지만 오미크론을 포함한 국내 확진자 수는 급증하는 것이 현실이고 국내 오늘 17만 명 제가 받은 데이터는 오늘 17만 명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바이오가 연관성이 또 될까? 아, 뭐 이제 바이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바이오 얘기하면은 말씀하시는 게 바이오 되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이만 네. 해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 연초, 그러니까 1년 조금 넘게, KRX 300 헬스케어 지수가 뭐 45%까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시가총액은 10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전체 시장에서 1%밖에 안 됐던 바이오 제약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은 9%, 거의 10%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기관들도 지금은 많이 이제 매도를 해서 수급이 많이 이제 비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래도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비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 뭐 급등에 따라 다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많이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하반기에 오미크론이 진짜 우리랑 이제 함께 가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에 대한 모든 걸 다 풀어버렸잖아요. 예. 뭐 마스크 합당 못해 뭐 확진이 돼도 거기 그냥 방역 안 합니다. 다 돌아다니고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지금이야 이제 실적이 엄청나죠. 사실은 예. 24시간 권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지만. 예. 그런데도 이제 주가는 전혀 반영 안 해. 실적 다 무시하고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17만 명 나오면 조금 그래도 반응은 하지 않을까? 어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영할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 너무 좋은데 앞으로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근데 이제 바이오가 올해 한 요즘 들어서 이제 바이오 얘기하면 이제 손절이 치지만 올해는 좀 관심 있게 하반기에는 좀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15년부터 40건의 이제 기술 수출 중에 아직도 FDA 승인받은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했지만 그전에 이제 헬릭스미스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삼상 실패하면서 아 기술 수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도 뭐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기술은 수출했지만 그게 이제 말씀하신 허가가 나고 허가의 상징은 미국의 이제 식품의약처인 FDA인데 FDA 완전히 통과해서 제품화까지 간 품목은 아직 없는 없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했다가 그 사실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 라이센스 아웃이 조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게 그 성공의 뭐라 그러지? 그 마일스톤 같이 된 거. 처음에는 계약금 받고 그다음에 어느 단계 통과하면 또 얼마 받고. 근데 우리는 보통 통으로 그거 다 이제 해갖고 1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는 이제 확 반영했다가 맞습니다. FDA 드랍 때문에 다시 또 반려되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기술 수출 반환되면서 뭐 그에 따라서 또 주가도 빠지는 모습인데 과거에는 그냥 기술 수출만 했으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기술 수출한다라고 오르지 않는 게다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신약을 한세건 정도 뭐 베스트 케이스로 이제 세건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GC 녹십자가 면역글로불린 제제에 대한 미국 품목 허가가 지금 2월 25일 당장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최근에 FDA 동향으로 봐서는 좀 반려시켜서 다시 이제 수정 요구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우려할 사항이 아닐 것 같고요. 뭐 한미약품에 이제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으로 한 포지오티닙이라든지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개발한 그러니까 얀센의 이제 기술 수출해서 지금 삼상까지 완료돼서 됐던 이제 레이저 티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약을 나올 가능성이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게 돼서 최고의 꿈이라고 할수 있는 신약이 판매가 돼서 그걸 이제 로얄티 수익을 보통 이제 10% 초반대의 로얄티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뭐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바이오가 그렇다고 여지껏 계속 이제 기술 수출을 못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2021년도 1년도나 20년도 그 전년도도 기술 수출이 10조 이상으로 하고 있고 계속 사상 최대로 기술 수출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어제 일동 제약이 조금 움직였잖아요. 물론 이제 재료를 개별적으로 갖고 있긴 한데 이제 바이오보다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와 관련된 상비약 그런 이슈가 또 맞습니다. 돼서 제약 회사들 일부가 조금 들쭉해진 정부랑 것 이제 좀 같고. 얘기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된것 같고요. 근데 저것도 뭐 유행이니까. 지금은 뭐 바이러스보다는 사실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이니까. 전쟁 한해 만에 막 이래갖고. 자, 근데 뭐 개별 기업으로 하나 또 오늘 들여다볼 게 있죠. 뭐죠? 레고캔 바이오. 뭐 바이오는 그러니까 수급이 우선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레코앤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LNF라든지 해운주에 대한 부분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비중을 조금씩 갖고 가서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상반기보다 2분기, 3분기에 있는 뭐 아스코라든지 뭐 이런 초록 발표에 대한 기업들을 보면은 오히려 조금씩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레오캔바이오를 준비했는데요. 뭐 레오캔바이오는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데이터 뭐죠? 자료인가? 뭐 어떤 거냐? 이제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뭐 띄워주시면 되는데 자료를 갑자기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보시고. 우선 레오캔바이오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터라 그래서 항체 약물 결합체입니다. 뭐 1세대 항암이 이제 화학 약품을 투여해가지고 낫다라고 하면은 이제 2세대, 3세대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라든지 표적 치료를 통해서 이제 뭐 암을 치료한다라고 보면 이거 좀 장점을 결합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Y자로 보이는 게 보통 항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항체는 이제 암 세포에 이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이제 항원을 타겟으로 하고 쫓아가서 이제 암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해서 이제 링커에 소위 말하는 연결이 되어 있는 톡신,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항체에 연결을 해서 그게 이제 암세포에만 찾아가서 톡신이 터지는 그러니까 1세대, 3세대를 같이 이제 장점을 보셨다라고 봅니다. 뭐 톡신은 워낙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암에만 작용하지 않고 진짜 혈중에서 떨어져 나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에 가서는 크게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뭐냐면 높은 링커 그러니까 절대 혈중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요. 암에서만 이제
이제 톡신이 들어가서 이제 암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암 치료를 깊숙이 들어가서 잘 치료해야 되는 게 이제 기술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ADC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글로벌리 굉장히 이제 기술 수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오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이 총 7건으로 이상했고, 누적 계약 금액이 3.6조 원으로 굉장히 크게 기술 수출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못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임상에서 일상이 완료가 됐고, 이제 네. 이상 가기 전이어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계약금이 좀 기술 수출에 있어서 금액은 크지만 계약금이 좀 작았던 부분도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업프론트 이렇게. 네, 업프론트 피라고 네. 해서 이제 뭐 계약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로 일상이나 전임상 들어가면서 받는 돈을 말하는데. 우선 괄목할 만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이 이제 링컨 아까 말한 것처럼 톡신과 항체를 연결해 주는 게 이제 플랫폼이고, 이걸로 이제 모든 암종에 이제 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헐투 ADC라고 하는 뭐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포슨제약의 기술 수출한 거고 이제 일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뭐 임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물질이 한 만 개다라고 하면 신약으로 나오는 게 한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만 개의 기술을 개발하면은 뭐 250개의 이제 전임상에 쓰이고, 거기서 또 이제 뭐 열 몇 개밖에 안 되는 게 이제 임상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임상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 일상부터는 사람인데, 전임상 실험에서 아무리 효능이 뛰어나도 이제 사람한테 됐을 때 독성이 발견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네. 작년에 이제 포슨제약에서 했었던 유방암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상에서 독성 실험, 이상은 효능인데 독성 실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상, 2상, 3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 2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독성이 나오지 않아야 약의 효능이 있는데, 약의 효능이 좋아도 독성이 나오면은 그게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선 독성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봐서 올해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 수출에 있어서 1상이 끝난 단계에서의 기술 수출은 작년 연말에서도 레오캠에 보듯이 이제 계약 규모가 이제 조 단위로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과연 동물에서도 굉장히 효능이 좋았던 게 사람에서도 되는 거다라는 걸 인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되고 있고, 이제 일상으로 들어가는 게 헐트 ADC뿐 아니라 이제 드랍투 ADC라 그래서, 드랍투 ADC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다이치 상표에서 되게 뭐 작년에 뭐 계약금만 1조 7조 원 이상의 이제 기술 수출한 되게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일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헐트 ADC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일상 들어가거나 이상 들어갈 때마다 이제 풍부하게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네. 이제 3월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감사 보고서라 이제 다시 조심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뭐. 네, 그렇죠. 예. 좀 까다로워질 것 같다고 올해는. 예, 예,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또 뉴스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급락하게 돼서 되게 조심해야 될 기간인데요. 바이오텍에 있어서는 되게 투자 심리도 안 좋고, 지금 성장주들이 꺾이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양리 전달 체계잖아요. 예. 암이라는 세포를 밖으로 확 꺼내놓고 이 모든 대부분의 약물을 주입하면은 효용성 좋죠. 근데 이게 체내 세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약물을 전달해야 돼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의 진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뭐 내용은 좀 어렵게 지금 저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레오캔바이오. 저건 지금 보는 건 이제 기술 수출 많이 했다. 그래도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거는 내공이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이 봤을 땐 이 기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고. 네. 이 부분이 성공을 한다면은 ADC 산업에 있어서 뭐 글로벌이 되게 좋은 회사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월드 ADC 월드 ADC 어워드라고 해서 ADC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에서도 연속적으로 4회 이상 수상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사실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C가 종양학회인가? ADC가 이제 그 ADC 약물 그러니까, 결합체라고 요것만 이제 모여서 하는 학회에서 이제 세계적인 네. 권위자. 그러니까 이제 학회에 있는 뭐 교수들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대형 제약사들에 있는 뭐 실무진까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좀 네.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약물을 이제 좀 상을 수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한마디로 뭐 상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시가총액 1조가 좀 넘어서 예, 좀 넘습니다. 딱 이렇게 하기는 좀 모르지만 주가가 그래도 최근에 좀 미끄러져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네. 이게 특징이 뭐
뭐 ABL 바이오나 아니면 많은 이제 오스코텍이나 이런 부분도 조단위가 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쪽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하고 작년에 레고캠은 1,500억 이상의 전환 우산주를 발행해서 지금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시장이 조금만 뭐 다시 다른 시각으로 안정을 찾거나 하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쪽이라서 한 번 더 들여다봤고요.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러저런 소문들 다뤄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 네, 황재수 부지점장. 네, 오늘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